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은 하원을 탈환했고 민주당은 상원에서 선전했습니다. 상원의 다수당은 12월에야 결정이 되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압승을 의미하는 붉은 물결, 레드 웨이브를 피했지만 남은 2년, 결코 녹록치 않은 날들이 펼쳐질 텐데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와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가 증시에 미칠 영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원상필 한공대 경향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오늘 또 지금 중간선거 결과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뭐 바이든 예상보다 선방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원상필 교수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은 한숨 돌렸죠. 네, 요즘 뭐 됐다. 학생들 이런 걸 보통 젖잘싸라고 하지 않습니까? 졌지만 네. 잘 싸웠다. 아, 졌지만 네. 잘 싸웠다. 그래서 바이든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더라고요. 발걸음도 총총총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선전했다 정리할 수 있고. 네. 공화당은 뭐 앞에선 웃고 있지만 뭐 뒤에선 울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결혼식인 줄 알고 갔더니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꼴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니까요.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유신익 박사님, 이게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안 끝난 부분,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탈환을 4년 만에 했는데 상원이 안 끝난 이유가 어느 주에 어떤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까?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긴 득표를 많이 한 쪽이 과반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태로 이제 약간 민주당 쪽이 앞선 상태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12월 6일 날 이제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지금 애리조나라 네바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개표를 진행 중이니까 아직도. 예. 그래서 그쪽은 애리조나는 지금 민주당 쪽이 우위한 상태로 나오고 있고 애리조나는 민주당 예. 그다음에 네. 네바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좀 우위한 상태이다 보니까 네. 현재까지 개표된 상황을 보시면 지금 공화당이 이제 49석 정도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48석입니다. 그래서 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지아 쪽에 대해서 꼭 반드시 좀 그 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49, 민주당은 48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바다와 애리조나 개표 중이지만 네. 현재까지 개표 결과로 보면 네바다는 공화당이 이긴다는 거죠. 네, 이길 앞서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좀. 예. 애리조나는 민주당이.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그렇게 둘이 가져간다. 양당이 가져가면 50대 49가 되나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조지아주 결선 투표 아까 12월 6일이 되면 예. 거기서 조지아주에서 만일 민주당이 이기면 50대 50. 네. 그래서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를 예. 쥐니까 지금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아, 구조. 그래서 선전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예.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트럼프 때 샤이 트럼프가 상당히 많았던 것처럼 예. 이번에 인플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언론적으로는 상당히 비난을 하긴 했지만 인권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낙태권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예전에 그 트럼프 때 겪었던 상처나 아픔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에 인종이 이제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 않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적 고통은 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심리가 약간 좀... 그런 심리도 없지 않았을 수 있다. 없지 않았다. 우리의 관심사 증시 어젯밤. 뉴욕 증시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소화를 했습니까?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네, 뭐 시장은 급락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시장 심리가 안 좋을 때는 호재도 악재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어제 전형적인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죠. 이를테면 국제 유가가 3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잠재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 뭐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제 네.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TX가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참혹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시장 심리를 이제 완전히 깨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코인이 네.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장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물건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진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들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보면 지금 대표적인 코인주들이 다 10% 이상씩 급락하고 코인에 예. 투자했던 관련 회사들까지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또다시 폭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자아내고 예. 있죠. 찬물을 끼얹었네요. 미국 네. 증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10시 반에 CPI가 발표될 건데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건데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이죠.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 8.2% 굉장히 높았고 네. 뭐 오늘 밤에 이제 한 8%까지만 나와줘도 선방한다고 보는 건데 네. 미국은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도 결국은 하루 앞당겨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페이스북이죠. 그러니까 메타가 어제 11,000명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한 8만 명 조금 넘을 건데 예. 그중에 11,000명을 잘라낸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해고가 이 메타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대규모 해고 방송을 예. 내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 또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고 예. 해고를 한다는 건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게 명약가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는 확실시 되고 뭔가 뭐 중간 선거 결과도 뒤죽박죽 불안하고 네, 거기다가 가장 위험 선호도가 높은 코인 시장까지 급락하다 보니까 네. 일단 도망가자. 겹쳤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신익 박사님, 보통 역대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가 미국에 이제 4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시장은 비교적 괜찮았다는데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조금? 그러니까 과거 이 사례를 보면 예. 이제 그러니까 부채하고 사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부채, 이제 네. 그 미국이 전형적으로 차입 경제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당이 일단은 그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예. 이길 가능성이 또 커 보이면 여러 가지 이제 내놓은 정책들을 더 시행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금융시장도 좋았고 네. 오히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금융시장은 더 위험 선호적인 현상들을 펼쳤습니다. 네.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그 전에 집권당이 약속을 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랐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인 쪽을 많이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의 현 정권에 대해서 조화로운 정책들을 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폭은 그러니까 강도는 낮지만 위험 선호 현상은 여전히 지속이 됐고 근데 이제 최근과 같은 상황은 약간 이제 카드를 이미 부채 한도가 미국이 지금 거의 31조 2천억 달러 정도인데 예. 그 부채 한도 수준이 31조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좀 못 미치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부채 한도가 지금 다 찼군요. 거의 다 차있는 네. 상태입니다. 뭐 매월 지금 이자가 거의 600억 달러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일단은 또다시 한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작년도 말에 부채 한도 높이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진통이 많았었죠. 이제 공화당은 부채를 자꾸 이렇게 늘리다가 위험하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에 바이든의 BBB 법안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정책적으로 이번에는 바이든이 대통령께서 많은 카드를 이미 많이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좀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
만약에 새로운 정책을 하기에는 재정도 그렇고 부채가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뚜껑이 다 폐가 다 열려 있는 상태라서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이것을 끝났으니까 더 좋아지겠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그 목에 차 있는 느낌 이런 그래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원은 이겼지만 상원까지 이겼더라면 이 박사님 말씀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지출을 하는데 조금 발목을 잡아서 돈을 더 못 쓰게 더 많이 못 쓰게 하는 그런 억제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 봐서는 상원이 아직 다수당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사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네, 하원은 이겼지만 이겼다고 예. 보기 힘들고 상원은 지금 이미 결과가 뭐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린 상황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민주당이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또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난 경제 위기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쓸 수 있는 패를 다 썼기 때문에 예.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할 게 없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물론 상원을 공화민주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상원을 민주당이 잡아서 지금처럼 다수당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과 아니면 공화당이 잡아서 하원과 함께 다 다수당이 된다고 할 경우 좀 나눠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떤 상하 양원의 다수당 위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나눠서 구분을 전망을 해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영향 업종별로 영향이 오거나 뭐 그럴까요? 일단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공화당이 모두 다 장악을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공화당이 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게 신재생만 고집하지 마. 전통 에너지들, 즉 화석이라든지 화석 연료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원유 쪽도 사실 포함이 돼서 예. 생산을 많이 하고 일단은 신재생으로 가는 거는 찬성은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예. 전통 에너지를 배제할 순 없어. 이런 이제 법안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예. 상하원을 모두 장악을 조금이라도 다수당으로서 한다면 사실은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예.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약간은 꺾을 수 있는 지금 우려를 좀 위축을 다시 이제 내려앉게 해줄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하원을 아주 이제 장악을 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소폭으로 이제 다수당이 된 거라는 거죠. 다수당의 그 우위가 예. 적은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아마도 지금 BBB 법안이 그동안에 그 3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이제 대략 2년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세부 수정안에 대해서 금액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화당이 이건 아니다. 예. 이건 인플레다. 결국 이거는 그 재정으로서 인플레를 더 유발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RA법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그 미국 가족계획법으로 명명이 됐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예. 이제 항목별 세부 그 배분 금액이 좀 달라지고 금액은 대략 처음에 3조 달러인데 지금 이번에 7천억 달러 정도로 확 내려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입법안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세부 내역들 이거 조금 생각해보니까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아라는 식으로 하원이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필리버스터 이제 우리 공개 토론을 통해서 예. 계속 좀 그 저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많이 시킬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에서면 전통 에너지 분야가 그래도 하원에서 공화당이 조금 표를 더 얻었기 때문에 약간 네. 빛을 볼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전망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조금 더 빛을 보거나 좀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하면 사실 저는 오바마 때를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를 생각을 네. 해보시면 그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처음에는 빚으로 차입 경제 구조로 부채를 가지고서 이제 신재생 쪽에 굉장히 네.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전통 에너지를 통해서 신재생 쪽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리스크 때문에 전통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네. 이라크 뭐 그 위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었고 그러면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일단 친환경 쪽은 꾸준히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건 맞지만 이미 2년 동안에 너무 이제 크게 오히려 성과는 못 거두고 투자만 많이 된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에너지 쪽에 원유 쪽 만약에 공화당이 공급을 좀 많이 해주고 수출도 많이 해줄 거를 만약에 신규 법안을 제안을 해준다면 사실은 제조업, 전통 제조업 쪽이 그동안 원가 부담이 많았던 제조업 쪽이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통 제조업 쪽이. 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원의 결과가 만났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그 전과 중간선거 전과 후에 우리 증시에서 바라볼 때 조금 빛을 보거나 좀 그림자가 드리워지거나 어떤 분야의 차별화가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선거가 끝날 때마다 늘 수혜 업종과 그냥 피해 업종이 뭔가 이런 질문들 단골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실 답이 없다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당연히 답이 없다. 네, 왜냐하면 공화당이 당연히 이길 걸로 알고 공화당이 우세했을 때 뭐 이 혜택을 볼 것이라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업종들이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 급락하면서 시세를 돌려놨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좋고 네. 공화당이 이기면 전통 제조나 뭐 화석, 연료 이런 쪽이 좋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실적들이 공이 다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업종 모멘텀이 살아나기 힘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이미 철진한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무 2년 동안 이 테마로 너무 시장이 달렸고 그 끝을 우리 이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정책적인 어떤 위치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지난 100년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건 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긴 거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야당,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겼어야 되는데 공화당이 이번에 제대로 실적을 못 낸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네, 여당은 지금처럼 또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 그리고 지금 어떤 기업들한테 어떤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따지기가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실적이 워낙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긴 해도 의회 구도가 좀 바뀐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좀 관심을 가져왔던 게 아까 우리 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 근데 국민들은 지금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 현대나 기아차가 자동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데 이게 혹시 인플레이션 감축이 바뀌면 보조금을 받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지금 공화당의 입장은 뭔지 또 그런 부분까지 공화당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공화당은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외부에서 조달한 부품도 안 돼. 그리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한 부품을 가지고서 만든 그 전기차만 그 베너핏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공화당은 항상 요구 그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게 꼭 중국이든 아니면은 우리 미국하고 약간 이제 관계가 안 좋은 국가라 하더라도 비우호국이라 하더라도 일단 원재료 쪽에서 싸게 잘 들어올 수 있으면 태양광도 그렇고 들여와 왜 그거를 막아 이념 때문에 왜 막아 이런 이제 논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광물에 대해서 이제 원자료로 들어가는 이제 EV 배터리 쪽이 NCA라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편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만드는 비율 자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제 외부 조달에 대해서 외부 그리고 외부 그러니까 비우호국의 광물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공화당이 뭔가 수정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이미 통과가 됐고 이 규모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합의를 봐서 이미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것을 내용까지 그러니까 강론과 총론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데 그걸 다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는 회의적입니까? 좀 약간 한국의 입장에서 너무 약간 기대감 섞인 좀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인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외부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이제 비호국 쪽에서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전통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을 좀 하더라도 내부에서 생산된 쉘 오일을 가지고서 내부에서만 자국에서만 이제 수요를 충당하지 외부로 수출하지 마라는 이런 부분까지 외쳤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준다고 한다면 WTI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서 물가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 비호국에서 안 사오니까 살 데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긴 그림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는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급망 생각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하원을 지금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대가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까지의 변화가 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우리 너무 과다한 낙관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버스는 떠났다죠 이미. 이미 끝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약 저희가 정말 긍정적으로 가정을 해서 이번에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이겼다라고 하면 가정을 했으면. 네. 블루 웨이브. 예, 블루 웨이브가 정말 벌어졌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우리끼리 잘 살자고 공화당은 그래도 좀 도와주자 또는 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만약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이 다 이겨서 그래 네. 한국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뀌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이게 본인이 만든 법이니까 당연히 바이든은 승인 안 해주겠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더 상황은 하원과 상원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약간의 립 서비스나 어느 정도의 제스처 정도는 취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네,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고 네. 아, 진짜 저 속상하죠. 네. 혹시 뭐 약간의 그 박사님 말씀대로 공화당에 들어와서 규제 완화가 규제 좀 변화가 생긴다. 공급망에 그래서 우리 배터리 또는 뭐 반도체 회사들 이런 데 조금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 변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적당히 립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또 하겠지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전기차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목숨 걸고 자국의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예. 뭐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개가 꺾인 상태에서 혼자 날아올라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뭐 사실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네. 거기 사장부터 전체 임원들이 다 잘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명적인 어떤 지금 정책적 실패가 있었던 건데 앞으로 이 문제를 돌리기 쉽지 않을 거고 한국의 예. 자동차 업체들 참 고난의 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그렇군요. 뭐 헬스케어 분야라든지 또는 뭐 방위 산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이런 게 조금 달라질 가능성 공화당이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혹시 좀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쪽은 지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화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제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 보장 지출 측면에서 의료 보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일단은 예. 그 지원을 찬성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계층, 그러니까 소득의 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동일하게 어느 정도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사회 보장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약가 인하를 갖다가 다 이제 해주겠다라는 예. 입장인데 사실 이게 이제 사회 보장 쪽은 결국에는 의료 수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그 사회보장 쪽은 결국에 재정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에서 항상 매년 책정이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 두 번째 약가 인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그 명령권이 정부에서 사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제재안 자체가 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약가 인하도 좀 미미했던 상태고,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을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굳이 부담을 그렇게 악화시키면서까지 다 전부 다 한다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예. 그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이제 네. 차기에 이제 그렇죠. 대통령으로 이제 출마를 하려면 2년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현실적으로 미약했던 부분, 경제적으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관련된 법안을 갖다가 지금은 아직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 반대되는 법안들을 신규 법안들을 공화당이 좀 입법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판단입니다. 헬스케어, 방위 산업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좀 지원을 덜 해야 되느냐,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민주, 공화 양쪽 의견이 좀 나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원래 방위산업체들은 공화당의 수혜주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고 하고 있고 많이 도와주자 그러니까 네. 공화당은 많이... 자국 우선이고 예. 아, 그 무시해라 남의 전쟁인데 왜 우리가 끼어드냐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방위산업주들은 민주당의 수혜주라고 분류를 할 수 있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이 상원에서 선전한 정도로 보면 방위산업은
뭐 그런 대로 괜찮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듯이 네, 러시아가 이미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이 지금 대놓고 무기를 공격적으로 밀어주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방위 산업체들의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미국이 대놓고 밀어주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와 증시와의 연관관계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짝 돌아봤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와 앞으로 펼쳐질 증시를 보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수당에 누가 되느냐 아니면 연준이냐? 이 투자자들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두 말씀 주신 것 중에 해답이 있긴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건 경기입니다. 경기 사이클입니다. 모든 이제 금융자산의 가격은 결국엔 사이클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굳이 그 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당연히 선거 결과도 중요하죠. 근데 선거 결과는 재정 정책이나 어떤 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니까 참고를 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건 결국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어떤 고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비스 물가 쪽이 임금 쪽에 대해서 그 지표를 보아하니까 고용에서 나오는 임금 쪽에서 서비스 임금이 계속 매월 0.2, 0.3 정도로 계속 높아졌었고 그게 수요가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반증이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안 꺾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달 고용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쪽에 고용자들의 임금이 소폭 정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 임금이 정체. 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상반기 때 굉장히 많았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서비스업 혹은 도소매업 여러 가지 전문직 그 관련된 업체들 입장에서 그 기업의 대표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요를 충당을 하고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고용을 굉장히 빠르게 창출을 시키고 임금 그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매치 때문에 임금도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목에 차 있다라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시차는 있겠지만은 수요도 일단 서비스업 수요가 올 상반기에 미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수요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서비스 오늘 나올 이제 물가에서도 서비스 물가 쪽이 좀 높긴 하겠지만 일단 지난달 지지난달까지 보면은 8% 포인트에서 거의 4% 절반 정도를 기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여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인 물가 수준 자체가 워낙에 이제 공급망하고 여러 가지 끈적한 화폐적 현상 때문에 높기 때문에 기조적으로는 힘들지만 오늘 약간 그래도 조금 낮아지는 항목들이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중고차 부분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조짐하고 그래서 일단 미국이 침체 강도나 그 어떤 그 슬로프 각도가 내년 초반에 그렇게 급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근거들이나 단서들이 나올 때 결국에 금융시장도 그에 맞춰서 다시 리바운드를 하든지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10월 소비자 물가 오늘 발표되는 수준, 그 구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오늘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제 파월 의장이 마음을 돌려서 지금 긴축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다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제월 파움 미 연준 의장이 또다시 똥볼을 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 연준이 미국 경기를 오판하고 불과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기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경기를 완전히 잘못 보고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제대로 한번 똥볼을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정말 이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힌 걸 보고 금리를 내려야지 내가 만약에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이게 다시 오판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이게 나는 완전히 시장에서 아웃되는 그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파월 의장이 적정한 시점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은 본인이 또다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내려야 할 시점보다 더 늦게 이 긴축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담감이 줄어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아, 그런 거죠. 파월 의장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게 좀 늦어질 수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은 뭐 0.5%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까? 박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이미 지난번 이제 스테이트먼트하고 네. 파월 기자회견에서 단서를 줬기 때문에 50pp 정도 주고 네. 그다음에 일단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보고서 이제 내년 초에 일단은 더 올려 나갈지, 그러니까 그 진폭을 자이언트까지도 또 할지, 아니면은 정말 베이비로 25 정도로 계속 좀 유지를 해줄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증시 영향, 더 통화긴축 정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